본인 뭐 현실점을 보기 전에요. 네네. 본인 같으신 분들은 참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우리 쪽으로 좀 많이 끌리시는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이 조상이 참 많이 빌었던 조상이다 보니 그 자손들까지 이렇게 그런 공덕이 내려와서 내가 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렇게 종교적인 인정해주는 큰 종교적인 것보다 조상님이 모시고 신령님이 계시는 이는 쪽에 참 많이 맹신 아니 맹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네네. 하지만 본인은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는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네. 결혼 생활을 하더라도요 일부 종사가 안 돼요. 일부 종사 우리 일부 종사 말은 아실 거 아니에요. 이혼을 네. 한다든지 네. 아니면 떨어져서 지낸다든지 본인은 본인 자신만 믿고 살아가야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본인이 귀가 얇아서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은 이 사람이 진심을 거짓을 말해도 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람 말에 따라가서 행동을 하는데 결국은 본인은 그게 이용을 당하고 나쁜 쪽으로 흘러가고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본인의 생각은 이게 아닌데 네. 내가 의도하는 거는 이게 아닌데 뭔가 모르게 사람이 많이 힘들어간다. 사주의 기후상으로는 내가 이렇게 초년 시절에 공부를 해서 나라밥을 먹든지 공기업을 다닌다든지 외국계 회사를 다니면서 결혼도 본인이 하게 되면 지금 이 나이쯤에 이제 결혼의 홍기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선생님 저 이제 결혼 언제쯤 할까요? 물어볼 나이인데 그 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같이 살기가 힘들다. 원인이 어디서 어떻게 나든 무슨 이유가 됐었든 네. 남자가 바람을 피우든 본인이 바람을 피우든 그렇게 누구 하나의 큰 잘잘못이 아니라 두 사람 간에 그냥 벽이 딱 치지면서 한순간에 돌아설 수가 있다. 사주에는 금전운이 많은 사주를 가지고 있으나 네. 본인이 사람하고 엮여버리면 그 금전은 밖으로 다 새요. 네. 절대 금전을 모으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하시는 일은 뭐예요? 지금은 일단 애기 보고 있고 공부를 조금 시작해봤어요.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요? 부동산이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주에 저는 그래 하거든요. 사주에 주식이 있고 없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사주에 주식이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게 사주에 있어요라고 사람들이 막 물어보거든요. 네네. 거기 사주에 있는 주식이 있고 없고 이런 거는 뭐 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 사주에 부동산이 맞나요 안 맞나요는 거는 자기 사주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네. 본인 부동산하고는 맞아요. 부동산을 맡기 때문에 네. 부동산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동산으로서 금전을 벌어들이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3년 전이죠. 3년 전부터 조금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본인. 네. 본인 사주에 바람이 불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런 게 이제 조상의 바람, 조상의 벌전이라고 하는데 배고픈 조상이 있어서 본인 앞에 왔다는 게 아니라 사주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는 거는 내 마음을 어디 한 곳에다 두지 못하고 잡지 못하다 보니 무속집을 댕길 수도 있고 네. 무속집을 안 댕길 수도 있는데 그때 뭔가 내가 몸으로 치든지 내가 몸을 치지 않으면 금전을 친다든지 네. 둘 중에 하나는 치고 넘어가야 된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본인의 20대에 맞을 고력을 30대에 맞은 거고요. 이제 40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본인 사주 이름만 적었는데 네. 아 결혼하셨네요? 했어요. 남편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별거 중이에요. 아 별거? 네. 뭐. 아이들도 있는데 셋이거든요. 다는 제가 못하고 사정이 복잡하게 있어서 큰아이 둘은 아빠가 데리고 있고 막내는 제가 데리고 있어요. 아직 애기라서. 그 제가 지금 시점에서 결혼한 상태면 일부 종사를 못하고 무조건 이혼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이혼이라는 것을 대신해서 공방수, 별거라고도 하는데 네. 제가 말을 뭐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손이 아직 어리고 이렇게 하면 본인 애들이 아직까지 젊으니까 어쩌든지 다시 한번 좋은 방향으로 조금 맞추고 네. 맞추고 했으라도 저는 일부 종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피 한 방울 안 든 게 사람들이 부부간으로 지내는데 형제지간에도 몇십 년씩 등을 돌리고 연락 안 하고 지내는데 네. 남남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어떻게 다 맞고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참을 건 참고 풀 건 풀고 하면서 다시 한번 떨어져 있는 동안 이혼을 그냥 막 이혼하세요라기보다는 네. 애들도 있고 하니까 떨어져 있는 동안 조금은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네네. 그냥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네. 그동안 고생 많았다 많이 속도 상하고 많이 힘들었다 제가 이렇게 보살이면 박수무당이 아니라 여자 보살이면 같은 여자로서의 입장에서 본인과 본인 눈물도 닦아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줄 수 있지만 저는 이래 또 남자 무당이다 보니까 네. 그냥 좀 감수성이 조금은 떨어져요. 아니에요, 그리고 선생님. 올해 이민년까지는 본인의 수가 사납기 때문에 뭐가 아직은 정리가 다 안 됐다는 말이 나와요. 맞아요. 올해까지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렇게 수가 사납고 올해까지는 아마 앞에 안 좋았던 일이 자꾸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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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질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조금은 마음을 더 강하게 먹고 굳게 먹어서 내년에는 음력 3, 4월이 지나고 나면 네. 본인이 내가 공부하는 거에도 집중을 받게 되고 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집중을 가지고 가니까 네.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고생했어요.